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인 파리아웃으로 중간에 스위스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비행시간이 갈때 14시간에 육박한다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왕복 모두 에어프랑스를 이용했고요. 30시간 전에 좌석 지정이 가능해서 통로석으로 선택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가 짧은 저에게 레그룸은 충분했고요. 저도 가져가진 않을 얇은 담요와 베개가 제공되고, 다양한 게임과 영화, 그리고 입맛에 잘 맞았던 기내식 모두 괜찮았는데요.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니까 정말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비행기 맨 뒤에 셀프바에 마련된 간식들을 벗삼아 잘 버텼습니다. 드디어 파리 샤를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돌길 위로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택시를 잡아서 시내로 가요. 정찰제 택시는 도착층에서, 우버나 볼츠는 출발층에서 탑니다. 택시는 56유로, 볼츠는 48유로길래 볼츠를 불러서 갑니다. 파리는 비가 오다 그쳤나 봐요. 6월 말 파리의 날씨는 한국의 늦봄 같아요. 비도 오락가락 자주 내리고요. 일교차가 크고 해는 10시나 되어야 집니다. 저희의 첫 번째 숙소는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었는데요. 옛날 건물이라 좁은 2인용 엘리베이터까지는 문제 없었고요. 캐리어 두개 간신히 펼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행이었는데요. 전 객실에 에어컨은 없대요. 파리의 무더운 여름을 선풍기로만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위치는 추천드려요. 일구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이 좋고 거리에 젊은이들과 아시아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느라 답답한 속을 아시아 음식으로 풀어줬고요. 주변에 까르프나 모노프릭스 등 슈퍼들도 많아서 슈퍼들이 문 닫기 전에 너무 먹고 싶었던 납작복숭아를 사뒀습니다. 다음으론 숙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까지 걸어가서 야경으로 유명한 루브르 피라미드도 보고요. 3분 더 걸어 나가서 센강의 야경까지 감상했어요. 11시가 다된 시간인데도 파리의 밤은 분주하더라고요. 루브르 앞에서 오페라 버스킹을 들으며 호텔로 돌아가면서 첫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 파리지앵 같은 아침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일요일이라 아침 8시에 돌아다니는 건 관광객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테라스 카페에서 먹을까 하다가 메뉴도 보기 어렵고 가성비는 없어서 스타벅스 바로 옆에 손님들이 많은 동네방 집에 들어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코로나 이후 물가가 두 배는 오른 것 같다고 하던데요. 환율 때문에라도 다른 건 우리나라보다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빵과 유제품은 우리나라보다 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카페나 빵집에서 파는 라떼는 싸도 5,000원은 넘더라고요. 빵 하나, 커피 한 잔씩 맛있게 먹고 내일도 올까 생각해봤습니다. 파리 도심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많지만 곳곳에 보이는 예쁜 공원들이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공원인데 예쁘다고 추천받아서 들렀는데요. 17세기 궁전의 정원이 현재까지 잘 보존된 곳이더라고요. 파리는 도심에서도 예쁜 새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벌레가 없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궁전 앞 사진 촬영 명소를 다시 지나 다음 목적지로 걸어갑니다. 파리의 곳곳을 느끼려면 지하철보다는 버스보다는 걷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날은 걷다 보니 25,000보나 걸었더라고요. 루브르나 팔레로얄 정원에서 7분 정도만 걸어가면 나오는 뛸리 가든이에요. 왜 파리에 가서 미술관도 안 보고 쇼핑도 안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예쁜 곳에서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요즘 딱히 물욕이 없기도 예술에 대한 조예가 얕아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쁘고 초록초록한 정원이라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파리 올림픽 준비로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고 공사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쁜 건다본것 같아요. 이제 센강을 따라 에펠탑 쪽으로 갈 거예요.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파리에서는 3박 2일 정도의 일정이고 온종일 있는 건 오늘 뿐이거든요. 센강을 따라 걸으며 느낀 점은 센강을 따라 위치한 나지막한 옛 건축물들이 참 예쁘구나. 센강의 물은 참 더럽구나. 그리고 파리 곳곳, 특히 센강 근처에는 지리는 않은 곳이 참 많구나. 슬슬 에펠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알렉산드르 3세 다리인데요. 이 전 다리부터 에펠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센강 위쪽 도로로 올라와서 다음 다리로 이동합니다. 알마 다리를 지나면 에펠탑과 데빌리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이에나 다리에서는 에펠탑에 설치된 올림픽 마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위한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서 에펠탑 가든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까이에서 본 에펠탑은 멀리서 볼 때보다 더 예뻤어요. 녹슨 철제 구조물 정도 예상했었는데 색깔도 오묘하게 아름답더라고요. 파리에는 공중화장실이 잘 없을 뿐더러 대부분 유료인데 무료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평소에는 에펠탑 앞에 에펠가든과 마르스 광장에서 피크닉을 즐기면 좋은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에펠탑 꼭대기까지도 원한다면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대기 시간도 있고 오르내리는 시간도 꽤 걸려서 저희는 생략했습니다. 광장에서 피크닉을 못한 대신에 점심이라도 맛있는 걸 먹으려고요. 에펠탑 근처 동네는 부티가 좀 느껴지네요. 부티가 나지만 구글맵에서 평점도 좋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전통 요리를 최대한 많이 맛보고 싶은 마음에 스테이크하우스지만 리뷰가 좋은 전통 오리 요리를 주문해봤고요. 라따뚜이를 먹고 싶은 마음에 농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니 10만원 뚝딱이네요. 다음 목적지는 개선문입니다.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저희는 10회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나비고 이지를 사는 대신에 1회권씩 끊어서 다녔어요. 지하철역에서 올라오자마자 많은 사람들과 개선문이 보여요. 빠르게 기념사진을 남기고 깜빡하고 영상은 남기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별게 없었는데요. 원하신다면 개선문 위로도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샹젤리제 거리가 이어지니 걸어가 봅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지린내도 나지 않고 공사장 외벽이 무려 유리통이에요. 프랑스 브랜드인 롱샹 매장에 들러서 가족들용 가방도 샀어요. 1층에는 할인 제품도 많고 12% 특수 리펀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파리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꼭 들르고픈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라딜의 매장입니다. 포장을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5분 정도 대기는 해야 하고요. 먹고 가는 줄은 더 길어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자리로 안내받아 공주가 된 기분으로 메뉴판을 훑어보는데요. 가격이 헉 소리가 납니다. 마카롱은 4개씩만 주문이 가능하고 15유로예요. 아예 브런치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궁전에 계시던 분들 같은 복장을 하신 서버분께 주문을 했어요. 공주놀이하기 딱 좋은 예쁜 공간이죠. 이렇게 먹고 마시니 43유로, 그러니까 65,000원쯤 나왔습니다. 인생 사진 남긴 돈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하나하나 먹으면 달달하게 맛있는데요. 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 달아요. 유럽에선 카페 화장실 찬스를 잘 써야 하기 때문에 2층으로도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 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야만 하는 유명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파리 지하철은 노선도 많고 역도 많고 열차도 자주 오는데도 열차마다 승객들로 꽉 차 있어요. 몽마르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아베스의 역으로 지상까지 계단으로만 1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해요.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사랑의 벽에 도착했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파란색 벽이 전부이긴 하지만 250가지 언어로 사랑해를 적어둔 벽으로 사진 배경으로 예쁘기도 하고요.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둘러보시기에 좋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중간중간 상점들도 구경하고요. 저녁도 먹고 쉬면서 올라가니까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졌어요. 나비고 교통권이 있는 분들은 푸니쿨러를 타고 손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가는 동선상에서 구글맵 평점이 높은 식당으로 갔는데요. 프랑스 음식은 술 없이 먹기 힘들다면서 와인 반병 주문하고요. 프랑스 대표 요리인 달팽이, 비프 부류 기념, 그리고 양파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와인을 먹지 않아도 비프 부류 기념과 양파 스프에서 와인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더 빨리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7시쯤 되니 식당이 만석이라 조금만 늦었어도 여기서 저녁을 못 먹을 뻔했어요. 배 터지게 먹고 10만원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계단을 마저 올라 몽마르트 언덕으로 갑니다. 몽마르트 주변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핫한 맛집 골목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식당이 하플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가격대가 저렴했던 것 같아요. 몽마르트 언덕에 다와가니 사랑의 자물쇠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곳이 그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와인도 한 잔씩 걸쳤겠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성당 계단에서 담배를 노무들 펴서 오래는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계단에서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훨씬 여유롭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망을 가진 성당은 내부도 아름다우니 무료로 스테인드 글라스와 석상 등 구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대성당 뒤편으로 돌아 인파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몽마르트 언덕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적한 분위기의 작은 정원이 있어요. 사크레퀘르 대성당의 뒤편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아요. 대신 문을 일찍 닫아서 쫓겨났어요. 저녁 8시 반. 이미 2만 보 넘게 걸었지만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았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멀리서나마 콩코르드 광장을 바라보며 향한 곳은 또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야경이라면서요. 9시가 넘어서도 헌하기만 하길래 길 건너 프렌프렉스에 가서 이것저것 담아봅니다. 파리판 편의점 도시락과 갖가지 빵이 많았고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한국보다 싸고 맛있어서 추천하는 과일로는 산딸기와 납작복숭아가 있어요. 사과도 한국보다 싸고 맛있더라고요. 거의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말았어요. 엄청 달아요. 전날 보니까 10시에 에펠탑이 점등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시 1분이 되니 에펠탑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서서히 불빛이 밝아지면서 에펠탑에 불이 다 들어왔어요. 깜빡깜빡거리는 조명도 있던데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지게 10시 반까지만 기다렸다가 호텔로 돌아갑니다. 3일차 아침도 파리지행처럼 아침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10시에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해서 아침 7시부터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나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월요일 아침 7시, 거리에는 두 부류의 파리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파리지행과 러닝하는 파리지행. 저희는 러닝하고 아침으로 크루아상을 먹는 파리지행을 따라해보려고요. 앞에 보이는 이름도 유명한 퐁네프 다리까지 뛰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하늘도 그림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에펠탑도 잘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줘야 제가 파리에 있다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어요. 퐁네프 다리 아래로는 파리의 밤섬 같은 곳이 있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다리 위에 기마상 앞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섬으로 갈 수 있고요. 공원 끝에는 마치 뱃머리에 앉아있는 듯한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맥주를 팔러 다니는 상인도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는데요. 버드나무 아래 앉아 바라보는 센강이 야경은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요. 지린내도 엄청나고 오래는 못 있겠더라고요. 담배 냄새와 지린내만 아니었다면 파리는 무조건 다시 오고 싶었을 텐데 냄새 예민한 저에겐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짧지만 낭만적이었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아침을 먹으러 빵집으로 갑니다. 전날 갔던 빵집의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못 먹어본 샌드위치와 뺑오 초콜라를 주문했어요. 빵을 포장해서 파리의 프랜차이즈 빵집 폴로 갑니다. 8시가 안 된 시간이라 그런지 빵 종류가 아주 많진 않았지만 한국이나 파리나 프랜차이즈가 가격은 착한 것 같고요.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빵 부자가 됐습니다. 커피 한 잔당 슈크림이 들지 않은 슈가 하나씩 제공이 돼서 슈가 든 슈크림빵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애플파이와 초코파이를 주문했고요. 이른 시간이라 갓 구운 빵을 기대했는데 빵이 따뜻하진 않았지만 맛은 좋았어요. 파리에서 싸게 즐길 수 있는 산딸기를 먹으며 스위스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스위스 여행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다시 반가운 파리 리옹역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담아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는 예쁜 센강의 풍경입니다. 파리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숙소는 좀 더 깨끗한 동네에 위치합니다. 파리 6구이고요. 명품 매장, 미술 갤러리 등이 많은 아름다운 생제르맹 거리와 멀지 않습니다. 로비부터가 고풍스러웠고요. 사장님이 프론트에 상주하시는지 굉장히 친절하셨고 스탠다드 룸을 예약했는데 이그제큐티브 룸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넓은 방에서 쾌적하게 지냈습니다. 스탠다드 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그제큐티브 룸 기준으로 대추천입니다. 무료 생수는 없었지만 위치도 좋고 룸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는 풍경도 파리스럽죠? 저녁 먹을 시간이어서 근처 맛집을 찾아 나갑니다. 숙소 바로 앞에 줄을 선 디저트 가게가 있길래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구글맵 평점이 4.7점인 머랭팝 전문점이에요. 겉바 속 쫓는 식감과 맛은 훌륭했는데 저희에겐 계란 비린내가 심하더라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저녁으로는 꼭 먹고 싶었던 프랑스 음식을 다 먹어보려고 저녁을 두 번 먹을 건데요. 먼저 프랑스 전통 음식 갈레트를 먹으러 갔어요. 컴플릿 갈레트에다가 버섯구이를 추가했어요. 짭짤하고 바삭한 메밀가루 반죽 안에 햄, 달걀,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테라스에서 잠시 동안의 담배 연기만 참으면 파리의 거리를 만끽하면서 맛있는 갈레트도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집하면서 보니 음식 영상을 많이 못 담고 거리 영상이 정말 많은데요. 활기찬 파리의 거리가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8시경 생제르맹 거리 근처의 식당들은 모두 테라스석이 만석일 정도로 파리 사람들은 테라스에서 저녁 먹고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희는 식당에 9시 예약을 걸어놓고 노트르담 성당을 보러 왔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19년도에 큰 화재를 입은 후 아직까지 복원 중이라 내부에 있는 문화재들은 볼 수가 없었고요. 측면의 첨탑들도 소실이 되어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성당의 전면 모습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올해 연말까지 복원이 목표라니까 잘 보수되기를 바라면서 이동했습니다. 8시 반에 분주한 파리의 거리예요. 버블티를 좋아하는데 파리에서는 한 잔에 기본 10,000원쯤 하더라고요. 저녁 먹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릭상부르 공원이에요. 17세기에 조성되어 현재도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입니다. 조각상들도 많이 보이고요. 궁전은 현재 상원의원이 사용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공원의 규모도 크고 아름다워서 내일 아침 운동하러 다시 오기로 했어요. 궁전 담벼락을 따라 9시에 예약한 식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듯한 입구로 들어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핫한 맛집 골목이 펼쳐지더라고요. 9시에 예약해둔 식당도 구글맵 평점이 4.6으로 당일이라도 예약을 해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타임 손님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다 보니 9시 20분쯤 입장했고요. 그냥 시켜본 우리 고기 샐러드가 가장 입에 잘 맞았고 양파 스프는 맛없기 어려운 만큼 속을 따뜻하게 데워줬고 궁금했던 꼬꼬방은 비프 부류 인형의 닭고기 버전이더라고요. 아주 배부르게 저녁을 2차에 걸쳐서 먹었지만 숙소 바로 앞에 긴 줄이 있는 젤라또 가게는 지나칠 수가 없었죠. 구글맵 평점 4.7에 빛나는 이 젤라또 가게는 맛집이 분명했습니다. 콘을 선택하면 장미 모양으로 담아주시는데 배가 부르니 컵을 선택했고요. 배는 부르지만 만원짜리 그랜드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한국이랑은 다르게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맛 가지수는 마음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을 골라봤는데 제 취향은 과일 쪽보다는 쫀쫀한 우유 베이스의 맛들이었지만 모든 맛이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릭상부르 공원까지 러닝하고 와서 파리지행처럼 빵과 커피를 먹고 귀국할 짐을 싸는 일정입니다. 오전 7시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7시 반쯤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러 출근하러 나옵니다. 어제 저녁과 같이 쨍한 날씨는 아니지만 푸릇푸릇 예쁜 모습이네요. 파리에서는 나무들을 네모네모하게 다듬는 걸 많이 좋아하나 보던데요. 왠지 파리의 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여기 잔디에서는 피크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별 다를 게 없는 도심 속에 위치한 궁전의 앞뜰인데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공원입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파리에서의 이번 여행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라 매 순간이 아쉬웠는데요. 이거 프랑스 사과인가 봐. 못 먹어봤던 사과도 사보고요. 이 나라의 젤리는 어떤지 까르프 PB 젤리도 구매해보았고요. 유제품을 많이 먹고 싶었는데 대용량이기도 하고 4개 입자리가 많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욱 다양하게 시도해보지 못한 건 아쉬워요. 특히 푸딩 커스터드 크림 종류의 디저트가 요거트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시도해봤던 까르프 커스터드 크림은 차갑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하니 강추드려요. 팡테온을 못 봐서 아쉽다 하는데 저희 눈엔 거의 비슷한 건물이 바로 옆에도 나타나서 파리는 참 건축물들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파리의 거리를 만끽했습니다. 모노프렉스도 다양한 제품을 세련되게 정돈해둔 마트로 보였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보진 못했네요. 아침으로 먹을 빵도 두 곳에서 사 모을 건데요. 구글맵 평점 4.6에 빛나는 첫 번째 빵집입니다. 두 가지 후회스러운 점은 여기서 빵을 더 많이 살걸 그리고 여기서 아침을 먹을걸 이었습니다.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에 빵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음료 메뉴도 다양하고 꽤나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크로아상 같은 기본 빵은 저렴한데 이렇게 초코가 듬뿍 든 빵은 4,500원 정도 하고요.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한국 빵집보다는 싸기도 하고요. 이제 역사가 깊은 카페에 가서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요. 오면서도 곳곳에서 하수구 냄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카페 앞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테라스에 앉지는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도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쫙 베이브신 직원분이 오셔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먹고 23.5유로 나왔어요. 대신 빵 크기가 정말로 굉장히 커요.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했는데 또 맛있어서 커피와 함께 순삭했네요. 건포도가 듬뿍 든 이 빵도 맛있었고요. 크루아상도 맛있었어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서 여행 내내 유용하게 신었던 실내용 헌 슬리퍼와 작별을 하고 짐을 싸고 공항 갈 준비를 합니다. 볼트를 부르고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은 걸 아쉬워했어요. 저희가 탈 에어프랑스는 EE 터미널이었고요. EE 터미널 기준 택스 리퍼는 3번 게이트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출국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꼭 택스 리펀을 신청하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계에 서류에 있는 바코드만 찍고 승인이 되면 10일쯤 후에 환불이 되더라고요. 기계로 승인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유인심사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줄은 훨씬 더 길어요. 비행기 시간에 너무 딱 맞춰서 도착하는 바람에 면세 쇼핑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관심은 많아서 빠르게 둘러보니까 포숑도 입점을 해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들이 있었고 할인 코너에 있는 상품들은 가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예쁜 쓰레기는 드리지도 선물하지도 말자는 주의라서 영상으로만 열심히 담아봤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온 브리오슈 도리가 곳곳에 보였는데요. 공항에도 있네요. 먹어보고 싶었지만 아침으로 먹은 빵이 아직도 소화가 안 돼서 패스했어요. 인천으로 돌아가는 11시간의 비행은 갈 때 14시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비행기라서 잠을 푹 자야 하기도 했고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느라 바쁘기도 했거든요. 저는 벌써 다시 가고 싶은 프랑스 샤모니와 스위스 여행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긴 영상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